재미를 느껴보고 진짜 모험에 참여해보고 진짜 고대 역사를 만져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는 건 어때요? 그리고 이걸 모두 동시에 다 하는 건요? 아, 어떤 왕의 무덤을 도굴하자는 건 아니고요. 메갈로돈 이빨 사냥 모험을 떠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괴물을 상대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메갈로돈은 고대의 해양 포식자이며 약 230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까지 바다와 해양의 모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대한 상어입니다. 이 괴물은 도로 열차의 크기였고 무게는 탱크만큼 나갔죠. 무는 힘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강했고 이빨은 300개 정도였어요. 각 이빨은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고요. 그리고 우린 이 이빨들을 사냥하러 갈 겁니다. 판돈이 얼마인지 모르고 여행을 떠나는 보물사냥꾼은 없죠. 그래서 알려줄게요. 이런 이빨 하나가 5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가치가 있답니다.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지는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류하시는 거죠? 그럼 해봅시다. 우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자, 채찍, 신호탄이 필요해요. 아, 이거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니라고요? 아쉽네요. 실제로는 훨씬 더 간단해요. 고무장화. 이빨은 물 근처에서 찾을 거라서 혹시 날씨가 나쁘면 발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하고 싶을걸요? 스노클링 마스크. 혹시 몰라서요. 텐트.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 아래 하룻밤을 보내야 할지도 몰라요. 날카로운 칼. 돌멩이에서 이빨을 찾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물과 오물을 필터링하기 위한 특수한 바구니 또는 망. 낚시 가게에서 사거나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바구니는 금속 그물망으로 만들어져 있고 막대기에 부착되어 있죠. 이게 다예요. 이제 표를 사면 여행이 시작됩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할 수 있어요. 뉴질랜드, 덴마크, 남아메리카, 호주, 그리고 세계의 많은 다른 곳들에서 말이죠. 메갈로돈 화석은 심지어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발견됐어요. 이 포식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헤엄쳤고 어느 곳에서나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었죠. 그러니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기후 좋고 문명이 그리 멀지 않은 곳은 휴식과 모험을 어우러지게 하기에 좋죠. 그럼 플로리다로 가봅시다. 다음 비행기 표를 사고 다음 몇 시간을 낚시 바구니 만드는 데 보냅니다. 완벽하지 않나요? 하,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착륙해요.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일하러 혹은 휴식하러 서두릅니다. 그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특별함을 느끼죠.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 요원 같잖아요. 그럼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해변입니다. 지프를 렌트하고 종이 지도를 구입합니다. 이건 GPS보다 훨씬 더 모험 느낌이 나죠? 2시간 후에 이 보물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많은 사람들, 레모네이드 파는 텐트, 심지어 작은 주차장까지. 해변에 있는 상점들은 낚시 바구니를 7,000원에 파네요. 게다가 여러분의 완벽한 바구니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나쁜 소식은 메갈로돈 이빨 사냥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오락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라스베가스에서 카드 대신 낚싯대, 칩 대신 상어 이빨을 갖고 있는 것과 같죠. 사람들은 물속에서 이빨을 찾기 위해서 요트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빌려요. 심지어 이빨이 발견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가이드 투어에 돈을 지불하기도 하죠. 메갈로돈 이빨 사냥하는 건 아마 100년 전에는 정말 모험이었겠지만 지금은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로리다는 수백만 년 전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포식자들의 잔해가 많이 있어요. 특히 그들의 이빨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죠. 사실 메갈로돈은 다른 상어처럼 이빨이 빠졌을 때 이빨을 다시 교체할 수 있었어요. 컨베어 벨트 같은 거죠. 상어가 먹이를 강하게 물고 이빨이 일부 빠지면 상어의 턱에선 새로운 이빨이 자라났어요. 좋아요. 약간 속상하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해요. 이제 여러분은 가능한 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1.5km, 3km, 8km. 네, 이 정도면 괜찮겠네요. 여전히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너무 피곤해서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드디어 낚시를 시작합니다. 과정은 꽤 간단해요. 낚시 바구니로 물가에 모래를 긁어보세요. 파도가 떠날 때 작은 조약돌과 조개껍질이 바구니 안에 남게 되는데 그 사이에 상어의 이빨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해변을 긁자마자 바로 찾아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빨의 흔적은 없네요. 돌이랑 쓰레기, 조개껍데기만 조금 있고요. 태양은 뜨겁게 장렬하고 여러분은 지쳐서 집에 가거나 가장 가까운 호텔로 가고 싶어지는데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 있던 한 남자가 서서 방금 발견한 보물을 의기양양하게 바라보고 있네요.
여러분 손바닥에 반만한 크기의 이빨을 들고서요. 115만 원이 굴러들어왔네 하더니 그 운 좋은 사람은 해변을 떠납니다. 덩달아 여러분도 다시 힘을 얻었어요. 계속 탐색을 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춥고 뼛속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됐어, 나 갈래 하고 생각하는 찰나 비 때문에 해변 전체가 텅 비었다는 걸 알게 되죠. 반경 수 킬로미터 안에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걸로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계속합니다. 이런 날씨에 여기 오고 싶지 않다면 아침 일찍 오세요. 그때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드디어 이빨을 찾았어요. 하지만 메갈로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상어 이빨 같아요. 길이는 겨우 몇 센티미터 정도고요. 클수록 더 비싸요. 크기는 대각선으로 측정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18cm짜리 이빨을 찾았다면 이제 난 부자구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크기뿐만 아니라 품질도 중요해요. 이빨에 금이 갔는지 확인해보세요. 금이 너무 많으면 이빨이 부서질 수 있어요. 에나멜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나요? 끝이 뾰족하면 이빨은 더 비싸질 거예요. 뿌리의 온전함도 중요한데요. 브룰레가 있으면 좋아요. 뿌리와 날 사이의 얇은 선 말이에요. 물론 완벽한 이빨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작은 세부사항들은 여러분이 발견한 것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죠. 만약 이빨 상태가 정말 나쁘다면 수리를 맡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가격이 두세 배 더 싸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제 해변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쉿! 저기요! 상어 이빨 찾고 있나요? 마르고 나이든 노인이 묻습니다. 제때에 맞춰 영웅을 도우러 오는 마술사 같아 보여요.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더니 노인은 여러분의 의지와 목표에 대한 열정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여러분을 선택했고 이제 도와주려 하죠. 그는 비밀 장소를 알고 있어요. 거기서 메갈로돈의 이빨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빨뿐만 아니라 아마도 온전한 메갈로돈의 뼈대까지 보존되어 있는 고대 동굴로 안내해 줄게요. 그러더니 그 대가로 2만 원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승낙했죠. 그 노인은 몸이 너무 약해서 동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노인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약간 어렴풋하게 친숙한 느낌인데 알라딘의 줄거리 같네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동굴로 가봅시다. 산에 올라 돌 사이의 작은 틈새를 비집고 가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햇빛이 바위 사이를 지나 작고 푸른 호수를 비춥니다. 주변에 조개 껍질도 있고 개들은 종종 걸음 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완전히 매혹되어 동굴 벽에 그려진 하트 그림이나 날짜를 알아채지 못하죠. 딱 봐도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먼저 여기 왔었네요. 여러분은 낚시 바구니로 모래를 파서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18cm가 아니라 온전한 25cm짜리를요. 자연 그대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요. 이런 이빨이라면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얻을 수 있어요. 만족스럽게 동굴을 나와 도움을 준 노인에게 감사해하며 가까운 곳으로 가죠. 아, 전당포 말고요. 공룡 화석을 파는 특별한 경매장도 있고 여러분의 발견을 기꺼이 살 박물관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팔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입니다. 이빨을 누군가에게 팔려면 우선은 이빨의 가치를 확인하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고학 연구실로 갑니다. 한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이빨을 보고 눈을 치켜뜨며 말하네요. 7억 원?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하죠? 아니요, 7천 원이요. 과학자가 말합니다. 이런 이빨은 옆거리의 선물 가게에서도 팔아요. 메갈로돈 이빨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수천 개의 가짜, 그것도 아주 정교한 가짜를 볼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여러분을 쉽게 속일 수 있어요. 노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노인은 비밀 동굴에 이빨을 던져놓고 여러분이 그걸 발견한 것처럼 상황을 꾸민 거예요. 기발하네요. 다시 집으로 날아갑니다. 2만 원 사기를 당한 건 슬프지만 그래도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어쨌든 이건 이빨에 관한 게 아니라 약간의 모험에 관한 거였으니까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셔서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